간략하게 우리 강사님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사님께서는 인도와 인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요. 황금알 논법이라는 강의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제가 딱히 아는 게 없어서 일단 강의 들으시면서 또 소개를 하실 겁니다. 그렇게 자세히 들으시고요. 강의를 이제 박기현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예. 예. 반갑습니다. 황금알 논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금 여기 그 강당에 들으신 분들은 지금 기농하시가지고 지금 각자의 농업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예. 제일 많이 하는 두 종이 뭡니까? 과수. 블루베리. 예. 과수의 작물이 지금 블루베리 있고 또 다른 고추도 있어요. 예. 하우스 고추도 있어요. 하우스 고추 히사라. 아, 고추에. 예. 히사라 고추. 토마토. 딸기도 있습니다. 대파. 토마토 딸기 맛있습니다. 야, 앞으로 양배추 할 겁니다. 또 있습니까? 망사랑, 강호량 배추. 예. 대파랑 대파. 예. 한번 해봅시다. 대파. 레냥. 레냥이야. 이게 밀갑 종류 보면 되겠죠. 망사. 예. 그다음에 블루베리. 블루베리. 또 다른 건 있습니까? 감자. 감자에, 예, 감자. 이제 다 됐습니까? 메론. 메론, 예. 깻잎이요, 깻잎. 메론. 깻잎 대비 다시요. 고양이였어요, 깻잎. 깻잎. 깻잎이요. 깻잎이 아니고 다른 게 있어요. 예. 깻잎이라고. 그건. 고양이가 좋아하는 향료 풀을 제외하신다는 뜻이에요. 아, 풀이야? 그럼 풀로 썼네. 잡초랑 풀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비싸게 팔뿐이 다른 게 있겠습니까? 풀이 있고 있고. 또 다른 거 알기도 나왔죠? 버섯. 예? 버섯. 더뎠냐? 이거는 인삼, 더뎠, 도라지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버섯. 그건 제가 잘 못합니다. 아니요,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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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배추. 배추요. 양배추. 배추나 양배추는 같은. 또 더 있습니까? 요거 뭐라고 한번 하면 그냥 간단히 쉽게 되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풀어봐요. 이게 그, 저한테다가 이 전체의 부담을 주지 말고 같이 풀어보자고요. 요 놈들이 지금
딸기는 그 양의 꽃을 베야 되지 않습니까? 딸기 거의 다 그렇게 된다고 나와요. 꽃을 베야 딸기 누가 제외합니까? 토경이에요. 예, 토경. 토경이 조금 문제가 많아요. 이 시값을 합으로 못 올리기 때문에 베야는 지금 이 시를 2.7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풀어야 될 식물은 사계절에 따릅니다. 이 사계절에 식물이 자라는 패턴을 합성을 하면 됩니다. 먹고 견디는 힘이 제각각 다를 뿐입니다. 너무 칠판이 나갔지. 나 이밖에 못 그리죠.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축을 나누면 여기는 12월 31일이 되고 요거는 9월 30일이 되고 6월 30일, 3월 31일. 자, 그럼 네 개의 축으로 나누면 그 다음에 두 달씩 더 끼우면 돼요. 그럼 12달 되겠죠. 자기 작물에 맞는 위치를 합하면 됩니다. 우리는 봄의 이시값과 가을의 이시값이 두 개가 달라요. 자, 수분은 수분 하나를 떼내면 35에서 45%를 아는 됩니다. 수분이 떨이 나갔죠. 그 다음에 남은 건 이시값이 비료량. 비료량을 12월 달에는 2.4의 이시를 먹고도 멀쩡해요. 그러면 여름에는 이시를 얼마 먹느냐? 1.5의 이시를 먹습니다. 작물마다 조금 달라요. 우리 그 상록수인 망감류나 잡감류나 밀감들 저쪽에 있는 고흥 그제 남해에 있는 유자 얘들은 이시값 1.5를 잡으면 됩니다. 이제 끝났죠? 질문하지 마세요. 이미 끝났어. 이시 1.5 잡으면 끝나고 있어요. 요것들은 이시가 1.5의 이시를 잡아주면 해그리를 안 합니다. 노지 일강이지. 거기에서 초기 연매시 횟수에 따라서 행동을 이끌어내줍니다. 빨리 움직여. 딱 땡기네. 그 다음에, 봄, 가을은 이시가 1.8의 이시라 합니다. 이건 제가 대충 만든 겁니다. 전국을 돌면서 데이터를 수집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겨울 작게, 여름 작게 두 개 딱 내리죠. 지금 여기는, 위로 가면, 아래로 가면, 요건 겨울이 되고, 요건 여름이 되죠. 자, 우리가 식물이 식물을 자라가는 기간 동안에 여름, 겨울이 바뀌어요. 여기 있는 지금 고추가 하우스에 집어있어요. 예. 그럼 겨울이 딱 있죠. 지금 이 시를 1.8을 잡아서 2.4를 가야 농사에 성공하겠죠. 이 시를 심을 때 1.8을 잡고 겨울에 1.5를 잡고 생산에 가보세요. 이제 답이 나왔죠. 내 파종 시기에 이 시를 정했다는 거예요. 이 시. 이 마이크가 나쁘. 이거 좀 덜 시끌끌 한 게 없습니까? 이 파종 시기에 이 시 값을 잘못 잡아놓으면, 다 죽어요. 송잎이 다 죽고 나빠진다는 거죠. 송잎이 다 죽고. 그래서 우리가 심을 때 이 시값과 생산할 시 지값이 제각각 다르다는 게 정리가 되어버렸죠. 자, 감자를 심었는데 추운 지역에 심으니까 감자 같은 경우는 기로를 대기열 그러겠죠. 100평당 요소 두 개, 단 한 번에 두 개. 그러면 100평당 내포를 열어. 이것도 좀 작다 싶으면 21 다시 한 번 더 열어. 그럼 지금 감자의 100평에 비료를 갖다가 밑비료를 다섯 번 써라 그러면 감자 누가 버렸죠? 감자 어디 갔어요? 없는 감자 이야기인 거예요? 전정이사님 감자 예. 예, 지금 감자를 심었어요. 감자를 심을 때 봄에 심느냐 가을에 심느냐 제각각 달라요. 예. 추울 때 심으면 이 시를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감자는 자기 종구가 있기 때문에 비료를 흡수를 높아요. 근데 고추는 흡수력이 낮아요. 흡비력이. 종류마다 달라요. 흡비력이 차이가 다 나는 거죠. 여기 보면 마늘이 없네. 여기는 마늘 양파 안 해요.
나는 10만 원 정도 신청이. 아니에요. 10에서 넘는 건 아니에요? 팔라고 합니까? 그러죠. 예. 이게 조금 복잡해더라도 메론은 어제 강의해놨으니까 메론 강의는 보면 됩니다. 애플만 먼저 넣어주십시오. 망고야? 예. 다리도 다리. 망고야? 예. 망고도 20값이 요구트로 하면 돼. 상록수야. 망고, 상록수. 애플 망고 또 다래야? 다래는 20값이 참다래 1.0을 전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정해놓고 요 다양한 장부를 짧은 시간에 우리 어떻게 쉽게 풀면 되거든요. 요 놈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제각각 조금 달라요. 비록값하고 성장 곡선을 그려보면 이 그래프로 이 시가 이런 방향 흘러서 여기에서 5.0이 된다면 작물은 여기에서 사망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요거는 성장이고 작물이 성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망이고 여기는 이 시라는 거지. 비록 제로에서 이 시가 올라가는 거죠. 비로가 늘어나면 꼭지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짜라따 하는 건 요것만큼 비로가 적은 거예요. 고추가 절간이 하우스에서 늘어졌다 낸 비로를 적게 줬기 때문에 절간이 늘어진 겁니다. 하우스 고추 하시는 분. 하우스 고추가 겨울에 절간이 늘어지죠? 그럼 초에요. 예. 지금 심었어요? 예, 절간이 늘어진다 소리는 요 기점에 이 시를 맞추면 절간이 좁아지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시 값이 어디 있냐? 여기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계절의 이 시 값은 1.8이라는 이 시 값이죠. 이 시 값. 요것이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 지점. 여기에서 플러스 0.3을 하면 절간이 더 좁아집니다. 이 시 값 1.8에 현재 이 시 값에 플러스 0.3을 올렸어요. 이시값. 근데 이것도 또 더 많이 이시값 올려도 푸는 방법이 있어요. 잎이 비분을 먹고 소화를 못 시는 거는 비료가 작아서 못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맹물 시비를 해가지고 풀면 돼요. 그러면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추 심어놨고 우리 회원들이 하루에 물 최하 한 번에서 세 번 이상 물을 뿌립니다. 고추밭에, 하우스에. 맹물밭이요? 맹물 시비를 하면 또 단점이 또 발생해요. 잎 두께가 얇아져요. 그 두께가 얇아지는 만큼 옆면 시비에서 보충을 해주고 뿌리를, 비료를 먹고 소화를 시키게 대사작용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행동을 일으켜요. 지금 올해 3년, 4년 차가, 산책에서 4년 차 전화하니까 지금 이 시 값이 심을 때 2.7을 올려버렸어, 모르고. 1.5 정도 해라 그랬는데 2.7을 올렸어요. 그러면 가만두면 생장점이 다 죽어버려요. 맹물 시비를 풀어가지고 지금은 이 시가 2.0으로 떨어져서 다시 비료를 더 올리라 그랬어요. 2.3까지 끌어올리라 그랬어요. 그럼 일반 노지, 우리가 하우스 재배에서 맹물 시비나 연맹 시비를 해서 풀거나 공급을 하지 않으면 이 시값은 여기밖에 못 가요. 1.8밖에 못 한다고. 1.8보다 더 많이 먹여서 생산량을 더 다수하게 해야 되겠죠. 다수확을 하려고 하면 성장이 둔해질 때까지 이 시를 지금 거기 농가에서는 2.2
6.7까지 올렸다는 거죠. 이치를. 그러면 맹물 시비를 해가지고 이걸 풀어버렸어요. 풀어도 절간은 좁아요. 성장은 더디게 잎은 두꺼운다. 식물이 왜 비료를 많이 주면 적정량에 주면 절간이 맞아지고 적정량보다 더 먹으면 키가 작아지냐면 잎 두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잎 두께가 두꺼우면 광량이 많다고 생각해요. 먹을 것이 충분하다. 그래서 키를 안 키워요. 잎 두께가 얇으면 내가 받은 광량이 약하다 해가 키를 키워버려요. 저희 사무실에 봄에 3월달에 4월달에 마늘을 뽑아오라 그러더니 흙을 떠와요. 비닐이 봉지가 사무실에 한 20일에서 한 달 두면 마늘 잎이 70cm를 커버려요. 왜 길어져 있겠습니까? 탄수화물 부족. 잎 두께가 얇아서 컸다는 거예요. 담벼락 구멍에 있는 쑥은 구멍에서 나올 때까지는 절간이 엄청 길어요. 나오고 나면 짧아져요, 절간이. 광량이고 잎 두께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분을 올리니까 키가 적어졌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반문을 하겠죠. 변원의 비료가 적게 줘서 위치를 맞춘 거예요. 우리가 벼 재배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주면 적정량보다 적은 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짜란 일이 나겠죠. 이게 우리가 현실의 이거라는 거예요. 사과밭에 비료를 잡게 되면 우짜라요. 도장지가 뒤따 나요. 방금 말한 것에서는 일반 과수들을 정립해서 이식값을 정립해놨다는 거예요. 자, 과수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제일 비료 적게 먹는 놈이 누구냐? 우리 토종대추에 가까운 토종대추, 무등복조, 이 0.2에서 0.3의 이실을 먹으면 복조, 대추가 0.2에서 0.3의 이실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외들의 과수들은 상록수 빼고는 거의 대다수가 요 사이에 또 누가 있냐면 복숭아가 있습니다. 복숭아가 0.5 이센스 먹습니다. 자, 복숭아는 왜 0.5를 쓰느냐? 0.5를 써도 도장기가 날 때는 이 시값 더 낮춰야 돼. 이놈의 뿌리가 아주 빠른 속도로 뻗어요. 표면은. 복숭아 도장기가 위에서 나던 게 한 70cm 내외 돼요. 그럼 안정화된 거예요. 0.5 정도 되면, 병을 안 해요, 거의. 세균성 구멍병이나 병도 없고 아주 적정량의 0.5더라. 그 외에, 우리가 단감, 이제 여기 나오겠죠. 감 종류, 체리, 자두, 그 다음에 우리가 키위, 사과, 키, 사과, 자두, 여기 글쓸 때는 요 정도, 그 웹들도 거의 1.0이 되네요. 그 다음에 상록수, 제주도 밀감의 상록수 1.5까지 되는데요. 상록과수죠. 상록과수가 1.5인데 우리 그 블루베리를 1.5로 맞추면 충분해요. 잎이 딱딱하고 두껍기 때문에. 여기 상록과수와 블루베리를 같이 하면 돼요. 블루베리. 그러면 이제 거의 기준값이 정했죠. 사과가 일찍 색이 나는 건 이식값이 낮아야 되었으면 비료를 더해줘야 돼요. 사과가. 이 요런 기준값을 정해버리면 얘가 아주 편리하거든요. 정의가 거의 됐죠, 이것들은. 그 다음에 문제는 잎의 크기 면적을 확보하는 건데 잎의 면적은 전년도 체내 저장량분의 가지 굵기에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가지가 이렇게 많아요. 크고 작고 다양하죠. 그런데 이걸
다시 나누면 대중소가 돼요. 굵은 놈, 중간 거, 가는 가지 세 개 나누죠. 그럼 이 가지의 순이 도달하는 시기에는 날짜가 매하는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순이 처음에 도다 나와서 잎을 형성할 때는 자기가 자라함의 크기를 결정 안 했어요. 잎의 두께에 따른 결정력이 바뀌기죠. 그래서 황금알람법에서 조기 연맹시비 횟수를 늘리라니 여기 있습니다. 잎에서 키울 방법밖에 없더라는 거죠. 과수가 뿌리에서 뒤로 뻗어가지고 잎 자라러 가면 이미 늦어서 땡이에요. 그 책자에 보면 1번, 2번, 3번 상감에서 4대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에서 보면 1번 공식으로서 단감을 만들어내놨다면 3년이나 세월이 걸려요. 철회도 되긴 하나 3년 되면 이게 거의 가수원에서 똑같은 형태가 나타납니다. 1번 공식. 왜 그랬겠습니까? 철회에 우리가 이렇게 대중소의 가지를 잎이 태어났을 때는 이게 요건 큰 놈이 나오고 요건 중간 놈이 작은 게 나와요. 그런데 잎이 성장에 결정을 못했다는 거죠. 그 시기별로 연매실이 해수를 계속 먹여주면 잎이 자라져요. 그럼 잎을 초기에 키워버리면 잎 두께를 계속 유지해주면 잎에서 뿌리로 관을 가면서 관을 확보하더라는 거죠. 이 가지가 작은 가지가 굵어지고 있다는 거죠. 가지는 가늘었는데 잎이 큰 게 형성된 거죠. 이 가지에서 이런 잎이 형성된 거죠. 그러면 이 잎에서 생산된 영양산물은 뿌리로 가면서 가지를 살을 찌워서 뿌리에서 오는 관을 늘리더라는 거죠. 언제? 도장지가 나기 전에. 도장지가 나기 전에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연면시비 횟수가 이 결정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 어떤 영양소를 쓸 거냐는 거죠. 초기에는 우리가 봄 냉해가 옵니다. 얘네들이 온도를 잡아 끌어올리는 건 탄수화물. 얼마가 좋으냐? 봄에 노지 고추 심을 때까지는 설탕을 물 500에 5kg가 넣더라. 과수에서 체리 잘 들으세요. 봄에 꽃피가 얼리냐 이런 거 여기 있어요. 봄에 연매시비, 몸매시비에 설탕을 사용합니다. 몸매시비 1차 잠을 깨울 때는 설탕을 물 500에 10kg 써요. 5kg 두 번 10kg. 그리고 2차 몸매시비부터는 5kg 씁니다. 이건 언제까지 쓰느냐면 연매시비 동시에 하면서 노지 고추 심을 때까지 설탕을 5kg를 공급하는 게 연매시비에 제일 좋더라. 노지 고추 심을 때까지. 그리고 꽃 피고 갑자기 일기가 온도가 떨어진다 그랬을 때는 설탕 10kg가 제일 장애가 됐더라. 5kg는 마이너스 5도를 견디고 우리 해군이 7.5kg씩 농가가 있어요. 물 천에 설탕 한 포. 7.5kg 쓰니까 7.5kg 온도를 거의 된대. 그러면 7.5kg만 써도 되겠죠, 우리가. 날이 내일 춥다 그러면. 그냥 10kg 들어오니까 경북 봉화에서 사과꽃이 훨훨 피는데 내일 영하 5도를 떨어진대. 우리 황금원홍부 회원이 물 500에 설탕 10kg 쓰고 살포하니까 동네 사과 다 떨어지는 자기 것만 멀쩡하게 붙어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오늘 제가 한밭을 안 쳤어요. 그 놈은 혼란을 해버렸어요. 탄수화물이라는 게 저온에서 고온을 올려줍니다. 에너지 흐름이 좋습니다. 저온에서 고온으로. 저온창고에 단감을 저장하면 당브릭스가 낮은 감은 얼어버려요. 저온창고에서. 그래서 계절적으로 온도가 내려가는 시점에는 우리 사람이 먹는 과실들이 당브릭스가 떨어지면 안 먹어요. 겨울에 수박 주면 잘 안 먹어요. 지금쯤 온도에서 수박을 주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수박 잘 안 먹어요.
젊은 사람들은 열이 팡팡 나니까 봄, 여름, 가을에 수박주도 잘 먹어요. 겨울에도 하도 먹고 있어요. 식물이 견디는 한계 온도를 정하는 것은 탄수화물 농도와 자기 그 본성이겠죠. 겨울에 견디는 작물들 많이 있죠. 그래서 요 이식값은 정해서 하면 좋다. 비료는 언제 내야 되냐? 가을에 과실 따고 감사비료를 주면 독약입니다. 절대 주지 마세요. 감사비료를 주는 독약입니다. 단풍을 들여서 뿌리를 정지시켜야 되는데, 멈춰야 되는데, 그 시기에 비료를 주면, 과실이 없는 시기에 비료를 주면 잎이 뿌리에서 오는 비분을 흡수해서 잎이 더 두꺼워져서 많은 영양산물을 뿌리로 내줍니다. 뿌리는 기분 좋게 이럴 더 비료를 많이 먹겠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얼어서 잎이 떨어지면 뿌리는 잎이 있는지 없는지 절대 몰라요. 한 20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올려요. 이제서 영향이 안 내려서 멈출 뿐이에요. 잎에서 전달해주지 않으면 뿌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가실수를 키워보면 똑같은 비료를 줬는데 안 크는 나무 있어요. 잎 크기와 두께가 얇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황금원원골 개발해서 3년 정도의 연면시비로서 이 시량을 맞추고 관리하면 노화된 나무도 신초의 길이가 400공식처럼 똑같아집니다. 4년차 되면 가지 길이가 같아져 있어요. 잎 크기가 똑같아요. 과실 크기가 똑같은 놈이 나옵니다. 1차 정도에는 과대지를 만들고 과실을 키우는데 약 85%밖에 못 올라가요. 2년차에는 1년차에 만든 과대지를 쓰기 때문에 95%까지 가요. 2년차에 100%를 꼭 착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절대 100%를 인정 안 합니다. 왜? 가지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위치가 안 갔기 때문에. 3년차 되면 2년 동안 가지를 키웠기 때문에 뿌리를 뻗쳤기 때문에 3년차에 100% 나와요. 그런데 3년차에도 어설프게 하면 100% 나오지 않습니다. 3년차에도 봄 냉해놓고서 잎을 얼려버리면 봄에 잎이 냉해를 먹어버리면 또 되지 않습니다. 봄 냉해는 잎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성장 안 합니다. 감자 대비하시다 그러는데 봄 감자에서 서리를 맞아버리면 땅 밑에서 얼어가 감자가 쪼개지게 나와요. 냉해로 인해서 세포가 굳은 거예요. 가을에 사과가 납작한 거는 종방향이 없는 거는 비비풀을 쳤거나 아니면 봄순이 냉해를 먹어서 세포가 작아지서 그런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봄에 연면시비는 다른 유튜브에 제가 정상 강의에 보면 봄에만 강의하고 있어요. 봄에만. 꽤 끝났거든요. 비료는 그 다음에 먹어도 되거든요. 잎이 두꺼우면 뿌리 뻗치고 먹을 건데 봄에 놀고 있어요. 우리는 잎을 살을 찌워가지고 뿌리에 영향을 많이 내주고 잎을 살을 찌워줘야만 비에 의해서 자라겠죠. 하우스 고추 심어놨고 이식값을 조금 더 올리면 되겠죠. 맹물 시대에 비료가 작아서 못 크는 바로 맞으면 되겠죠. 그러면 뿌리를 많이 뻗쳐서 일을 더 많이 해서 비료를 먹고 많이 소화시켜요. 이 이식값을 정해줘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500평 겨울 하우스 지면 6월달 내면 비료 1톤을 먹어냅니다. 비료 1톤 먹어냅니까? 이 실을 측정해서 매일 먹입니다. 일주일 만에 0.4의 이시를 먹습니다. 0.4라는 이시는 비록 1kg가 100평에 미치냐면 0.08,
일주일에 5kg의 밀을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연맹물 시비를 자주 하고 연맹 시비를 했을 때 잎이 두꺼울 때는 3일만 해도 0.4의 이시를 먹습니다. 엄청나게 먹는다. 이 시비를 적정해서 키워야 돼요. 먹는 만큼 공급하고 수분은 35에서 45% 이 시는 계절별로 정해놨잖아요. 현장점을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보면 보여요. 딸기 보여요. 딸기 지금 형은 우리 형은 지금 이 시 지금 배드에서 2.7의 딸기 이 시를 주고 있습니다. 딸기 책자에 2.7을 편안히 주고 있단 말은 절대 안 나온 겁니다. 2.0도 잘 남겨요. 하우스 딸기. 황금만 없고 형들은 2.4를 주고도 웃고 있어요. 어? 아직도 여유가 남았네. 비료를 더 먹여. 2.7을 먹여. 고추도 2.7을 먹이는데 자칫 잘못하면 타주고 보낸 딸기에도 이 실을 2.7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술이 개발되면 모든 게 다 바뀌어요. 기준점이. 기술이 개발 안 되고 주먹구글 때만이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먹구글 농과. 누 재산날 뒤에 하니까 잘 되더라. 주먹구글. 우리는 이제는 과학영농으로 나서야만이 현재 우리가 소득이 늘어납니다. 이시 기준값. 연면적. 고추 재배하신다 그랬는데, 고추는 간단하게 하나, 네이버에서 황금말농법을 치면 아마 고추표가 나올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고추 방아다리에서 잎이 올라갔을 때 가지 주지 방아다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요 잎의 센티미터를 꽃핀 날 잎 자루와 잎의 크기를 나누면 요게 어떻게 되냐면 13cm가 되어 좋더라. 1등. 여기서 마이너스 3cm씩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추의 최상품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척질은 받지 말고 주지. 13cm. 10cm. 7cm. 4cm. 고추 재배에 꽃핀 날 아침에 다섯 마디 위에부터 잎의 센티미터를 13cm 계속 유지하면 우리는 고추를 아주 좋은 고추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됩니까? 고추 잎이 둥그러지면 비분량이 적은 겁니다. 고추 잎이 끝이 까매지면, 요 끝이 까매지면 이 시가 높은 겁니다. 뒤에가 노랗고. 현장점에 잎을 보면 돼요. 요 잎을 다시 보면 요 잎이 둥그러지면 비분이 낮은 거. 이 잎이 끝이 사진을 찍어 함께 보면 여기 끝이 진녹색일 경우 뒤에가 노랗고 하면 잎이 높은 겁니다. 맹물 뿌리면 됩니다. 현장점에서는 다 보여줘요. 우리한테. 우리는 그걸 보고 판단해서 대처만 하면 됩니다. 잎이 함수량이 줄어들면 오며들어요. 우리가 과일나무 잎이 이렇게 오묋하면 좋다 그랬죠. 이건 완전 뻥이에요. 펴져야 살이 찐 겁니다. 딸기 재배에서 잎이 이렇게 오므러지면 이건 바로 티뻔이 와요. 딸기 잎은 이렇게 딱 펴놔야 됩니다. 맹물 시비에서 펴놔야 되지. 딸기 재배하는 농가들이 티뻔이 오면 칼슘을 치면 티뻔이 절대로 치면 안 됩니다. 맹물 뿌리면 금방 칠래요. 함수량이 부족해서 잎이 오맸다는 거죠. 대사작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맹물 시비를 하루에 세 번 하면 티뻔은 금방 치게 돼요. 고추가 요놈이 이 고추가 끝이 말랐다고 해서 칼슘 결핍이 계세요. 간이 부족해요. 웃자람에 의해서
수분이 부족해서 말란 거예요. 탈수 현상이. 웃자람, 고추, 탈수 현상. 웃자람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가리로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설탕이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도 많이 하지만 가리가 현식 기능의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중심축에. 가리가 부족해서 생기고 고추하우스의 천장에 회를 돌리면 이 현상이 잘 일어나요. 경남 산청에서 여름에 선풍기를 계속 돌려놓고 고추가 농원이 한 40%가 말라버렸어요. 칼슘 결핍. 저한테 전화 왔어요. 황금하는 거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맹물 시비하시고 선풍기 끄고 염화가리 염면 시비하면 금방 풀려버려요. 우리나라 노지 고추가 고추가 끝마름이 생기니까 칼슘 결핍이라고 칼슘 되면 뒷덮으리고 있잖아요. 기비의 가리 양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가리 양이 부족하면 연매 시비에서 가리를 보충해주면 되겠죠. 골드그린이나 골드칼라 그 60cc에 설탕 60g, 염화가리 40g을 쓰면 끝마름이 생기지 않아요. 물 20리터에. 물 500에 골드그린 1.5리터, 설탕 1.5kg. 많이 클 때는 설탕을 더 늘리면 돼요. 3kg 쓰면 돼요. 그러면 절간이 짧아져요. 그리고 염화가리를 물 500에 1kg를 넣으면 고추의 잎이 약간 노란빛을 띠게 돼요. 심줄이 노래지고. 그러면 고추 끝마름 현상이 안 일어나요. 칼슘 결핍. 하우스의 고추 재배에 끝이 너무 좁히다고 가늘면 생식 기능이 적은 거예요. 잎 두께가 얇고 끝이 너무 좁히다는 웃자람이라는 거죠. 잎 두께가 얇거나 잎 속에 가리 함량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좁히답니다. 고추가 껍질이 얇고 전체 고추 무게가 적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료를 공급할 때도 결과물 과실이랬건 모양을 보고 비료를 우리가 편차를 줘야 돼요. 그리고 요 잎이 하율이 말라 올라갈 때는 비료량이 적을 겁니다. 사과밭에 하율이 떨어지면 비료가 작아서 비료를 줘야 돼요. 하우스 고추나 노지 고추에 하율이 떨어지면 비료를 줘야 돼요. 비료가 많으면 이 잎이 어떤 현상이 있냐, 마그네슘 결핍이 그러죠. 누른누른한 반점이 생기죠. 이거는 비료 과다예요. 그리고 요즘에 고추 재배에 비닐과 포기와 포기 사이에 구멍을 뚫어가 비료 주는 거 있죠. 그거 잘못 치면 잎이 그냥 다 오그러져 버려요. 비료 과다. 비료 과다. 그래서 기비 얻는 방법하고 유튜브 방송이 다 있습니다. 백팽 얼마 이었고 놀골에 주라고. 헛골에 비료 줘야 되지. 구멍을 뚫어가지고 고추뿌리가 가까이 가서 비료를 흡수해서 생장점에 비료 과다로 인해서 잎이 오그러지고 안 열어요. 너무나 가짜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누구나 헷갈리도록 가짜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배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가짜를 배우고 우리가 그 생산에 감소하게 되어있습니다. 측정기로 측정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이 시값이. 그런데 측정기를 사용 안 하고도 하엽의 모양과 색깔을 보면 비료가 과단지 적은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엽이 말라지고 올라가면 비료가 적은 거. 마늘 재배해서 비료를 적게 주면 하엽이 말라 올라가요. 비료량이 측정하면 안 말라요. 하엽이. 감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산 산물에 대한 것은 동일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티미터는 아주 중요합니다. 고추 잎의 센티미터. 주지에서 꽃핀 날 아침에 잎 자루 잎 크기를 재었을 때 13cm를 유지하면 1등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청량이 됐건 우리가 그 고추, 겨울 김장용 고추가 됐건 똑같습니다. 이 센티미터는 꼭 지키가 맞추면 됩니다. 그런데 잎의 길이가 짧고 두껍다 그러면 물을 뿌리면 길어집니다. 함수량이 부족하니까. 생장점에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지상도에. 맹물 시비는 하면 보약보다 좋은 겁니다. 단, 잎의 두께를 유지하면서 20까지 없으면 잎에서 양이 내려왔다가 뿌리에 있는 토양에 있는 비분을 다 먹어버리고 비료가 없으면 나빠져요. 하일이 말아버려요. 이식값을 꼭 측정해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가을에 심은 하우스 고추가 이식값이 보통 하우스에 측정해보면 0.8에서 1.5를 잘 안 가요. 그럼 여름 재배하고 있어요. 그럼 생산량이 안 나와요. 그리고 순무지가 와요. 고추는 순무지가 원래 안 오게 돼 있어요. 겨울에는 하우스에 습이 많기 때문에 계속 자라요. 그리고 이 시간만 맞추면 안 쉬고 계속 열어져요. 엄청난 양이 나와요. 고추 나무 많이 나오고 따로 따지도 못하는 소리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값을 못 맞췄기 때문에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고추 하우스 심으가 초물 달리고는 멈추죠. 순무지. 순무지 온 원인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생장점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 잎이 둥그러져요. 하엽이 떨어지게 돼요. 고추 겨울 하우스 재배하는 사람들이 보면 하엽이 떨어져요. 이식값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이식값이 높으면 하엽이 절대 안 떨어져요. 너무 높아도 떨어져요. 비록 과다해서 마그네슘 결핍, 마그네슘 결핍이 아니고 비록 과다해서 짧아서 비로가 짧아서 조직이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제죠. 유튜브 영상에 고추 영상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멜론도 엊그제 강의한 거 유튜브 아직 안 올리는데 그거 올리면 이 강의보다 더 섬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짧으면 제가 강의량을 줄여버려요. 유튜브에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뭉실하게는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두리뭉실하게. 채비든 뭐든 초기 연면 지배하면 잎이 크기가 종방향으로 커요. 어떤 종이 횡으로 자라냐면 감하고 베리, 딸기. 감과 딸기는 꽃 핀 자리의 가까운 잎의 크기에 의해서 횡이 문제다. 잎이 두께에서 높이를 자라. 그 외들은 거의다가 종이 먼저 자라요. 블루베리도 꽃 핀 자리에 가까운 잎이 커지면 종방향으로 길어집니다. 블루베리가 왜 터졌냐면 꽃 핀 시기에 잎을 못 키웠기 때문에 납작하게 찐빵처럼 납작하게 더 크면 톡 터져버려요. 꽃부터 먼저 피거든요. 꽃부터 먼저 피는 놈을 갖다가 몸내 시비래가 먼저 영양을 먹여야 돼. 그래서 안 터지게 종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몸내 시비라는 거예요. 복숭아, 자두 꽃이 먼저 피죠. 사과, 배도 꽃이 먼저 피고 블루베리도 먼저 펴요. 그런데 사과는 잎이 조금 나고 펴요. 사과는 몸내 시비의 영향이 잎이 먼저 먹어버리고 꽃의 영향이 조금 줄어들어요. 몸내 시비 영향으로서 사과 꽃이 안 울겠지 하면 이건 천만에 만만에 콩떼기 안 돼요. 먼저 잎이 나면서 먹어버릴 거예요. 목매십의 영양소를 잎이 먼저 나면서 사과 꽃의 크기는 결정했으나 추위를 이길 영양소는 잎이 먼저 먹어버려요. 이게 첫 아일러니예요. 그래서 사과 꽃이 피었을 때도 설탕 시비는 꼭 하시라는 거예요. 그 횟수에 초기 연면식이 횟수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우리 황금원원구 회원들이 최고 많이 한 사람이 40몇 번 했는데 그래도 웃고 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최대 홍로가 800g짜리 나와버리니까 밴드에 사진하고 다 있습니다. 보통 몇 그램이 최고치예요? 뭐가 예? 아까 800이면 어느 정도 평균치예요? 800g짜리가 잘 안 나오죠, 많이. 그런데 평균
500g, 600g짜리가 3년 차 되면 엄청난 양으로 많이 나와버려. 이제 작은 거에 눈세가 문제가 되고, 3년 차 되면. 거의 400g 이상 싹 다 나와버려, 사과가. 부사도 그렇고, 다 그래야 돼. 3년 차 되면 사과가 작은 게 없어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짠담 없어가지고. 위로 닦아버려. 그것이 꽃핀 자리에 가까운 잎의 센티미터를 키우면 사과의 종방향이 크고, 연면실에서 잎을 더 두텁게 해주면 뿌리를 뻗쳐서 잎이 비료를 먹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이제 예제죠. 정확하죠. 그런데 3월달에 반당 비료 얼마 주라 하는 거 책도 엄청해요. 우리 회원들 어떻게 하냐. 사과밭에 밑비료 3월달, 4월달에 100평에 요소를 한 번씩 주고 있어요. 지금 사과 농사에서 무시비 커버 있거든요. 황금원 회원들은 적정량의 비료를 맞춰주는데 일반 재배 농가들 보면 놀래 나자빠져요. 그게 먹어야 정상인데 사과 잎이 지금 떨어지고 갈반이 오고 하는 건 20까지 낮아서 못 견뎌서 병한테 전 거예요. 사과 색이 빨리 나는 건 볼당하고 색이 빨리 볼땡이 나는 거 있죠. 빨갛게 비료까지 없으면 볼땡이 색만 해버리는 거죠. 안 커요. 그 비로지면서 다시 색이 연해지면서 쑥 뿌옇게 커요. 원래 과실들은 익을 때 마지막에 짧은 시간에 색이 나요. 복숭아 익을 때 짧은 시간에 색 나죠. 짧은 시간에 색이 나요. 그런데 우리는 미리 색 날라고 하고 있죠. 이놈은 가짜를 만들어낸 거죠. 교육을 할 때 강의를 할 때 작물의 기본 먹는 양을 설정해서 가르쳐야 돼요. 이식값. 이 이식값이 없는데 강의를 하고 나자빠지면 내보고 웃자란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 엉망을 하죠. 그것이 비료를 먹었을 때 언제 나올 거냐는 거죠. 도장지 나올 때 비료 나오면 나쁘죠. 그럼 사과가 길이 남긴데 옆으로 그거 뻥 터져요. 그 뻥 안 터지게 하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초기 연면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살 미리 하고 있어요. 3일 전에 연면식인데 내일 비 온다 오늘 또 하고 있어요. 3일 전에 영양 들어간 건 잎에 들어간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럼 내일 비가 정확하게 올 때 오늘 연면식에도 전날 거하고 같이 먹어도 피해가 없다는 거예요. 비 오고 나면 그 다음날 뭐 하겠습니까? 이미 먹은 거는 사용했으니까 또 더 먹이라는 거예요. 근데 처제는 많이 해라 그러지만 2년차부터는 적게란 말 계속 말을 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미 나무가 뿌리를 뻗치고 힘이 생기가 일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게 해도 괜찮아요. 처제 살리낼 때만 아주 중요해요. 어중간 하나 띵박띵박 하지 말고 열심히 해가 빵 살려가지고 그 다음에부터는 적당히 해도 괜찮아요. 나무가 힘이 생기가 퉁퉁퉁 잘 차요. 잠깐만 해도 뿌리가 쫙쫙 뻗어요. 근데 감사비료를 해가 겨울에 동해를 일으키고 이런 장애를 일으키면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연면시비는 며칠 만에 먹느냐? 7일이야. 7일. 연면시비. 연면시비 7일 만에 먹어. 딸기 하우스 하는 분이 7일 만에 연면시비 하고 망해요. 티폰도 오고. 연면시비 해놓고 바로 이동시켜버려요. 어제 저녁에 연면시비 하면 오늘 낮에 물 뿌리고 있어요. 지금은 딸기 하우스 가서 물을 하루에 5번 이상 뿌리려고. 왜 그랬겠습니까? 비료를 많이 먹여야죠. 비료를 많이 먹여야만이 꽃 필 때 잎이 이만큼 걸 펴요. 꽃 필 날 아침에 꽃 필 때 잎의 크기가 생산량에 비례한다. 겨울 내내 딸기밭에 맹물을 뿌려요. 3일에 한 번씩 연면시비 하고. 왜 그랬겠습니까? 30% 회전율이 빨라야 돼. 잎에 들고 있으면 뭐 할 건데. 뿌리가 먹어야 돼. 뿌리 먹으면 뿌리 먹고 바로 이래 올라와요. 잎에 있는 걸 내리지 않으면 뿌리가 일을 안 하더라는 거죠. 겨울에 알기에 하루에 한 번씩 매일 물 뿌리도 알기 수정 안 되는 거 한 톨도 안 나와요.
물뿌리가 수정 안 되는 게 아니고 티뿌리 가서 안 되는 거예요. 물을 안 뿌려서 잎이 건조해서 티뿌리 일액을 뱉어가지고 비분에 의해서 비료물이 알기 꽃몽으로 베이 들어가서 안에 있는 살점이 조직이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수정이 안 되는 겁니다. 물 뿌려가지고 딸기가 수정 안 되는 건 절대 하나도 안 나와요. 설탕을 많이 먹이 나면 잿빛 곰팡이도 온도가 올라가 잘 안 와요. 잿빛 곰팡이는 저온성 곰팡이인데 온도만 올리면 잘 안 와요. 온도가 낮아서 생긴 겁니다. 온도를 올리는 거는 누가 올리냐면 가리하고 설탕밖에 못 올려요. 질소분을 살포하면 온도가 내려가는 효과가 나와요. 공기에는 질소를 먹어야 되고 전기에는 설탕하고 가리 먹어야 돼요. 그러면 딸기가 보면 물러지면 요소를 치면 딸기가 단단해져 돌덩이처럼 염화가리 치면 딸기가 더 물러지고 칼슘 치면 딸기가 물러져요. 보면 딸기가 물러지면 물 500에 염화가리를 1kg에서 2kg 늘리면 딸기가 단단해져요. 왜 물러졌느냐? 겨울에 딸기 재배 과정에 계속 비료량이 가리가 많았다는 거예요. 가리를 많이 먹고 있다. 그래서 딸기가 물러집니다. 봄 온도나 가을 온도나 거의 비슷한 시점에 가도 딸기는 봄 딸기는 물러져요. 왜 그랬을까요? 가리량이 많아서 그래요. 가리는 고온에 못 견뎌요. 질소는 고온에 잘 견뎌요. 그 질소를 먹으면 딸기가 단단해요. 그 양액 조성도 겨울에서 봄까지 재배되는 게 생산량과 돈이 많으니까 가리 양을 많이 처방했어요. 고 저온에 잘 견디도록 가리 양이 높다는 거예요. 생식 기능을 부여시키라죠. 가리는 생식과 고온을 올리고 영양 이동량이 늘어나 있죠. 그리고 때깔이 좋고 품질이 좋은데 이게 과하면 온도만 조금 올라가면 물러져 버려요. 봄에 딸기 물러지죠. 봄에 딸기 물러질 때 요소가 보약이 간단하죠. 요소 여든시면 딸기가 단단해져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거 한 개만 빼와도 오늘 대박. 딸기 잎이 오므리지면 수분이 부족해서 오므리지면 내는 망한다. 티뿌리 온다. 물을 뿌려서 한 번씩 펴내요. 펴내면 일을 잘해요. 딸기 많이 나와요. 딸기 잎은 오므리지면 티뿌리 온다. 펴내야 된다. 속잎을 사진을 찍어보는데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속잎이 약간 버려지려고 하는 놈 있죠? 그걸 사진을 찍어 학계를 딱 해보면 끝이 진녹색이면 얘가 물 뿌리도록 하구나. 더 새까매지면 티뿌리 오구나. 간단하죠? 조금 까매지면 물 뿌리면 어떻게 해요? 이를 더해가 속잎이 큰 거로 바뀌어요. 노릇탱탱한 건 비료가 작아 어떻게 했어요? 잎이 작아져요. 잎이 작아지는 방법 안에 속잎 오는 게 그냥 노란 게 올라오면 속잎 키가 자꾸 작아지고 작은 놈이 나와요. 그러면 비분을 빨리 올려야 되겠죠. 하엽이 말라 죽으면 비료가 약하다. 비료를 올리면 된다. 비료를 올리면 티뿌리하고 다 죽어요. 왜? 잎이 오므려져 있을 때. 잎이 펴져 있을 때는 비료값 올리면 아무 이상 없어요. 지가 소화를 잘 시키고 순환 작용 잘 하기 때문에. 순환이 안 되는데 비료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잎을 탈탈해버려요. 비료를 들고 가서 가져 뱉어내고 그 뱉어낸 티뿐 고놈 찾으려고 내가 일액을 많이 까먹어 봤거든요. 딸기 잎에 매진 있어요. 티뿐이 안 오는 건 pH가 0.6 티뿐이 오는 딸기는 pH가 7.0이에요 요거 까먹고 목이 따가워가 혼났어요. 딸기 농사 있는 사람 일액 까먹어 안 봤죠? 내가 그거 따먹고 목이 따가웠고 한 시간 동안 목이 따가워 캐캐거리고 혼났다니까. 딸기 이래는 절대 따먹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없어요. 그 봄에 딸기가 무너지면 요소를 넣어야 된다. 요소 염내시면 돼요. 염내시켜요? 그렇죠. 아까 그 무너지면 가위 넣어가지고 그 유튜브에 황금알농법 그 밴드가 두 개가 있어요. 딸기 다섯 재배 밴드에 영상을 담아놨어요. 거기 가서 공부하세요. 딸기 다수학 제거 밴드에 영상을 쫙 담아놨습니다. 그거. 그 딸기 모종 파는 거 하도 장난쳐서
알기 모종 파는 그 규격을 만들어줘요. 16가지 항목으로 규격을 만들어줬어요. 장난 못 치게. 돈을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팔면서 그냥 사진 한 장 딱 찍어갖고 뻥치더라. 그래서 안 되겠다. 규격을 딱 정해줬죠. 16가지 항목으로 규격을 딱 정해줬어요. 이 규격에 의해서 당신이 책임질 말을 하고 딸기 모종을 팔아라. 그렇지 않으면 밴드에 콕 잡아. 지금 딸기는 기술력이 어디까지 가 있냐면, 어미모를 심어서 꽃는 꽃대가 벌써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올 가을에 심은 딸기모에서 나온 런너를 삽목을 해서 키워서 이놈을 키워가지고 내년에 7월달에 정식해서 7월 10매치부터 정식을 꽃는 분할시켜서 9월 20일 되면 딸기를 팔고 있어야 돼요. 이제 예전에 꽃는 분할 누가 시켜요? 염화가리. 물 500에 염화가리 10kg 여가 냅다 치면 꽃는 분할 딸기 한 놈도 없어요. 물 500에 골드칼라 1.5L 설탕, 정식했을 때는 설탕을 5kg 쓰세요. 왜? 딸기가 안 죽어야 되니까. 탄수화물을 빨리 먹으면 절대 안 죽어요. 설탕 5kg, 염화가리 10kg 쓰세요. 심는 날부터 꽃는 분할 바로 시켜요. 한 열 나면 꽃는 분할 바로 다 돼요. 그러면 가리 양만 낮추고 설탕을 많이 쓰면 키가 작아지니까 설탕 양을 낮추면 되겠죠. 골드칼라 1.5L에 설탕 3kg에 염화가리를 낮추면 돼요. 5kg대를 낮춰가지고 이하방 분할시키면 돼요. 한 10일이면 이하방 분할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나주에서 황금만 얻고 5년차 해오니 딸기에 지금 어미모를 8월 26일 날 캐와가지고 부동을 심었어요.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 씨는 지금 2.7을 주고 있어요. 답이 안 나오죠? 왜 2.7을 줬을까요? 1.5를 주니까 이놈이 0.23밖에 안 나와. 2.0을 줬어요. 1.5에서 0.6에서 꽃눈 분할 시키다가 꽃눈 분할 된 것 같다. 1.5 며칠 주니까 이 씨가 1.5를 주니까 맹물시비를 하고 연매치 하니까 0.23밖에 안 나와요. 배리 이 씨를 측정하니까. 그 다음에 2.0으로 올렸어요. 2.0으로 올리니까 0.6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씨가 또 나죠. 그래서 다시 2.4를 올리니까 며칠 먹이니까 0.9에서 1.3이 나와요. 이 씨가 또 나자. 그래서 2.7을 먹여요, 현재. 꽃대는 올라오고 있고. 그럼 정확하죠? 지금 꽃대 몇 개씩 올라오면 그건 꽃눈 분화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잖아요. 딸기 어미모 같은 경우는 꽃눈 분화 잘 안 되죠? 우리가 딸기 그 육모 받은 거, 꽃눈 분화 잘 안 되죠? 그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반 재배 농가들은 지금 2.0, 2.4까지 올리려고 했어요. 양이 재배. 지금 딸기 심어가지고 뭐 일주일 이상 된 것들은, 2, 3일 된 것들은 딸기 이 씨를 2.0이나 2.4를 올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연면실이 맹물실에서 생장점을 사진을 찍어가 보면 비료를 소화하는지 못하는지 보인다. 비료를 소화를 못 시키면 안에 송이도 올라서 살짝 피어지는 것, 전개되는 잎을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사진을 찍으면 보인다. 끝이 까매지고 진해지네. 맹물시비를 좀 더 하면 되고. 지금 하는 맹물시비 네 번에, 뭐 다섯 번 정도 하는데 끝이 연하다. 그러면 이 시를 더 올려라. 이 시가 어떻게 돼요? 알기가 5.0 정도 돼 사망하죠. 그저 식물이.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지간하면 관이 안 파게 돼. 알기가 제일 이식값에서 장애를 제일 많이 받은 게 생장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토경할 때는 많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양액이나 현대 기술로 올라오면서 하우스 위에 그 팬다는 거 있죠, 선풍기. 요놈이 문제예요. 요놈을 돌려가지고 맨날 딸기풀 날리고 있으니까 피뻔해요. 황금만 얹고 형들은 거의 안에 있는 선풍기들 다 꺼버려요. 요놈 절대 쓰지 말라는 거죠. 그거 쓰면 잎이 쪼무려져요. 잎이 쪼무려지면 함수량이 부족해서 행동을 적게 하고, 행동을 적게 하면 귀분을 소화를 못 시키기가 피뻔해 와요. 이제 정확하죠. 딸기 잘 배워서 사용하면 됩니다. 토경도 이시 척경을 내가 키우세요. 요 이시 척경에는 5초만 하면 답이 정확하게 나와요. 땅에 꽂고 5초. 5초 정도면 이시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요놈을 키고 여기 측정치를 누르면 제가 손을 잡았기 때문에 몇 초 이내에 나와요. 나왔는가요? 숫자가 0.59. 그렇죠? 이게 촉촉한 남자 정도죠. 수분이 49.3%, 이시가 0.59, 온도는 22도 9분. 요 실내 온도에 요게 찹찹하니까 이제 정확하게 나오죠. 손은 끝 잡았어요. 끝, 몸을. 목 잡았어요. 여기 있는 남자는 물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여기 끝을 잡아서 그래요. 전기전도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도 적게 잡히죠. 저는 손이 촉촉해요. 그래서 떠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뻥친다고요. 저는 뻥치니까 이게 땀을 짜잔 흘리고 우리가 빨리 이 수분이 33.8%, 이시가 0.38, 온도 22도 9는 똑같잖아요. 여기 이게 막대기가 차가워져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 그러면 하우스 고추의 이시 값이 다 달라요. 5cm, 10cm